도마에다가 유니엘을 깔아놓고 연어를 가져다 놓고 씻게 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채소를 골고루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유니랩을 이용해서 막 빨아줘서 연어가 지금 약간 얼었는데 물론 당연히 녹아야 잘 되지. 그러면 만약에 유니랩이 없다 그럼 김빨로 말아도 되겠네, 그지? 예. 씻게 할 수 있는 방법. 왜냐면 연어가 연하니까 하다가 깨지겠지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잘라. 놓을 때도 갑재면 검은 부분이 안 보이게 깨끗한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먹기 좋은 게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말이 있잖아. 이렇게 놓고 그 파슬리 좀 접으세요. 페이퍼를 놓고 그 다음에 호스렛이 아까 크림 만들어 놓은 거 옆에다 살짝 놔주고 뒤를 한쪽 여기다 딱 꽂아줘. 신선감 있게. 왜냐면 하얀 거하고 푸른색이 딱 배합이 잘 되잖아. 그 다음에 레몬 웨이지 하나 놔주고 파슬리를 하나 놔주시면 되겠습니다.